자연수 N에 대하여 조건, 2 이상 5 이하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, 뭐, 0 이상 이랬잖아요. 자, 어떤 실수 X니까, 뭐,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겠네, 그죠? 그 뜻이네. 2 이상 5 이하에서. 일단 요 그래프 모습을 좀 봐야 되니까, 완전적으로 한번 고쳐봅시다.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, 마이너스 16 플러스 N 이렇게 되죠. 이것이 뭐, 0 이상. x-4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n이 0 이상 1이 됩니다. 자, 1이 되고, 그 꼭지점, 특히 요거, 이 대칭축이죠. x는 4 이렇게 되고, 4일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n이 되죠. 그죠? 그럼 이게 이제 2, 2 같은 게좀 멀고, x는 2고, 요거가 좀 가깝죠. 2를 대입하게 되면은, 2를 대입하게 되면은, 4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 되고, 5를 대입하게 되면은, 1, 마이너스 15 플러스 n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0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, 뭐, 요거, 이게 마이너스 16 플러스 n이 0 이상 되면 되죠. 그럼 n이, 16 이상 되면 되고, 여기에서도 이것이 0 이상이 되면 되잖아. 0 이상 되면은,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이 범위. 하나로 딱 존재하잖아. 그죠? 뭐, 특히 마이너스 15 플러스 n이 0 이상이면은, 여기도, 이 부분도 0 이상 되겠죠. 이거 똑같은 부분에. 그죠? 그래서 이게 또 성립하고. 마찬가지로,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 지금 최고, 최대값인데, 여기서. 이게 0 이상 되면 0 되는 부분이 딱 존재를 하잖아. 딱 하나 존재된댔으니까. 이것도 가능하죠, 그죠? n이 10 이상 되고, 12 이상이 되죠. 최소값, 그럼 12, 12가 딱 됩니다. 이것만 돼도 적어도, 아, 적어도 아니고, 한 개라도 존재를 하게 되니까. 여기 1번이 됩니다.